자, 15번째 거 봅시다. 자, 몇 쪽 해야 되지? 몇 쪽? 몇 쪽? 57쪽, 58쪽. 아, 58쪽이에요. 오케이. 몇 페이지? 58페이지네. 58. 자, 요거 맞나? 자, 합니다. 아, 자, 오늘은 AR, OR 있네. 자, AR은 어떻게 읽어? R. R. 그지? R. 이거 하고, L 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거는? R.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L. 이런 개념이야.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면은? R.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L. 이렇게 되는 거야. 자, O를 넣어보자. 그럼 여기다가 O를 넣으면? OR. 여기다가 O를 넣으면? OR. 이렇게 된 거야. 자, E를 넣어보자. 이거 E를 넣으면? R. L.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E를 넣으면? R. 또는 OR. 이렇게 돼. 자, 요게 5번입니다. 자, 5번. 요 소리들 다시 한번 두 번씩 녹음. 1, 2, 3, 4 똑같이 하고. 자, 읽어볼까? Car, farm, star, car, born, horn 이지, 이거는. Born, horn, north, short. 자, 이렇게 됩니다. 근무 중이어서요. 6시 넘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Born, horn, north, short.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 이건 뿌리야. 이건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북쪽이지. 자, 동서남북 배워볼까? 동서남북.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북남동서 이런 순서대로 읽어. 우리는 불났을 때 전화를 119 이러지? 미국에서는 911 이렇게 말해. 우리 전화번호, 아, 저희 전화를 모른다 그러면 114에 전화해. 그런데 미국에선 41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우리가 늦게 했겠지. 반대로 쓰는 거를. 자, 그렇게 돼. 이것도 북남 동서 이렇게 읽어. 그래서 north, south, east 마지막에 and 그리고 이렇게 붙여. and west. north, south, east and west. 이렇게. 자, 요 숫자 읽는 거하고 요거 읽는 거하고를 자,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 해 보세요. short, 짧은이지. 뭐 나머지는 다, 이건 농장이야. 자, 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다 뭐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한 번 더 읽어볼까? horn, count. 이건 세다, 이 말이야. car, born, foot, short, farm, north, horn, star. 자, 앞쪽에 있는 거, 여기 그림 글자 있는 거, 요것들 7번에서. 1분 안에 두 번씩 성공한 거 보내보고. 자, 왼쪽에 거 갑니다. There is a star on the tree. There is, 뭐가 있단 말이지? There is a star. 별이 있대. On the tree. 나무에 있대. 자, 여기에 있다고 해보자. 뿔에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There is. 자, 요거 만들어 보세요. 지금 말하는 것들 다. There is a star on the horn. 자, 그런데 얘한테 뿔이 있다 해보자. There is a horn on the gorill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게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girl drives a car. 차를 운전한다. 차를 운전한다. 이거네? 자, 고릴라 운전해보자. The girl drives a gorilla. 나무를 탄다 해보자. 나무를 올라 탄다. The girl. 그 뭔데? 타다 뭐 했어?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Rise 이렇게. 아. 자, 이건 rise라는 것은 타고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기어 올라간다 해볼까? 나무를 타 올라간다. 그냥 올라간다면은 the girl goes up the tree 해야 되고 또. Crawls the tree. Crawls on the tree. 이렇게 돼. Crawls on the tree.
자, 좀 전에 말한 것들 9번 다 말해보고 다음 The gorilla has a horn. 오, 자 이거는 tree에는 star가 있네? 네. The tree has a star. 어, 그녀는 차가 가졌네? She has a car.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10번이었고 10번에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 중에서 한 세 문장 정도를 더 만들어 보세요. 자, 오른쪽에 거 가볼게. 자, 가기 앞서 가지고 Track 52. 아니, story. Listen to the story. 자, 하기 전에 위에 거 읽어볼게. 이거는 to and with one who will reverse order. 거꾸로 will who want with and to. 참고적으로 뜻은 will 하면 할 거다 이 말이야. 뭐 할 거다 이 말이야. 누구? Who는 누구? Want는 하고 싶다. With는 뭘 가지고 누구와 함께. And는 그리고. To는 뭐 어느 쪽으로 뭐 이 정도. 자 볼게. Mike 이 부분. Mike drives his car to the farm. Mike drives his car to the farm. Farm으로 운전한대. 내가 운전하면 자 11번 연습한 거 해보세요. 자 내가 운전해. I drive my car. 내 car 해야지. My car to the farm. 자 네가 운전하면 you drive your 이게 너야. Your car to the farm. She drives her car to the farm. 이렇게 된다. He sees a cow, a duck, and a goat playing with cards. He sees 본데 cow, duck, 닭은 오리지, goat 염소지, playing 놀고 있대. With cards 뭘 가지고? 카드. 카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자 12번 해보자. She로 해보자. She 이거. She sees a cow, a dog, a goat playing with dolls. 뭐 인형 가지고 놀고. Toys 장난감. Playing with toys 이런 식으로. I 해보자. I see a cow, a dog, a goat playing with basketball. 뭐 그런 것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The duck wants to win. 우리가 이겼다. The duck wants to win. Wants 하고 싶어 한단 말이잖아. Wants to win. Win 이기다니까. 이기고 싶어 한대. The goat wants to win. Goat도 이기고 싶고. Who will win the game?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이길까? The cow. The cow wins. Now Mike will play cards too. Now Mike will play cards too. 참가한다. 마이크도 참가하지. 마이크 어디 갔어? 얘가 마이크인가? 예. 자, 마이크도 참가한대. 나도 참가하면. Now 이제 I will play cards too. 마음도 참가하면. Mom will play cards too. She will play cards too. 자, 좀 전에 말한 것들 13번 해보세요. 자, 14번은 자, 요 상황에서 막 배역이나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셀프로 하나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 중에서 오늘은 홀수 1개, 짝수 2개 이렇게 준비하면 돼. 오케이? 이거 참 보면 되게 아니네.